그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저녁 때 배고프잖아요. 개근지로. 이게 내가 사랑한 오두막입니다. 이곳이 바로 산천 초목을 병풍처럼 들고 있다는 자연인의 러브하우스. 신기하게도 바위 위에 집어넣은 모양새인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다는 집. 아담한 사이즈의 단촐한 세가들이 정갈하기만 한데요. 자연을 그대로 품은 창들이 이 집의 핵심 포인트. 네, 다 이렇게 예. 창문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이렇게 실록의 계절에 녹색깔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계절 변화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을 이 방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절마다 바뀌는 자연 산수화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자연이 눈으로 들어와 가슴에 담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멋스럽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4, 5년, 미국에서 전국 다니면서 한 5, 6년, 그 일본은 왔다 갔다 했지만 한 7, 8년 물산전을 했습니다. 젊은 날 열정과 패기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던 무역업. 치열하게 살수록 돈은 쌓였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잃어야만 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간 운행하고 시력도 떨어지고 당뇨도 생기고 돈만 버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겠죠. 삶에 대한 행복의 조건들을 바꾸며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전 세계를 떠돌던 두 발은 이제 아름다운 우리의 산천 초목을 마음껏 누비고 있는데요. 거침없는 자연인 길이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갑니다. 이렇게 하면 꽃게이, 네. 이렇게 하면 나. 와. 그래 병이죠. 만약에 산돼지 나면 이걸로 찍죠. 측동부는 이걸로 자르고. 그렇게 거칠 것 없어 보였던 길이건만. 어, 땡피야. 땡피야, 땡피. 네? 땡피. 땡피, 산에. 어. 왜요? 산에 다니면 땡피를 네. 조심하시래요. 아, 금방 붙지. 머리. 땡피 물리니까 금방 붙잖아. 여보세요. 이쪽 깨끗한데 이쪽에 두둥이. 위급한 상황에 더욱 빛을 발하는 자연인의 지혜. 어?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자마자 씹어서. 그렇죠. 어상초로 씹어서. 약초를 알고 계시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정말? 예, 예. 특혜입니다. 모든 곤충한테 물렸을 때 이게 최고라고. 어성초는 소염작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어 염증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산에 온 진짜 목적을 찾았는데요. 지천에 널린 게 약초들이니 덩달아 그의 손이 바빠집니다. 이거 뭐예요? 예, 다래순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네, 이게 산마입니다. 아, 마는 원래 뿌리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좋죠. 아, 그냥도 먹어요? 예. 그렇다면 이번엔 이게 약죽이라고 하죠? 아, 이거 흔한 것 같은데요? 예. 흔해도 백여초로 약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갖가지 약초들로 넉넉히 채우고 돌아가는 길. 하는 목마름은 시원한 계곡물이 해결해 주는데요. 아하, 아, 물맛이 좋습니다. 오아시스 가봤는데 산천 초목 경려선 이런 물이 더 좋습니다. 뭐든 아낌없이 주는 자연이 있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사계절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산천 초목.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자연인만의 숨은 명당자리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는 법. 실록에 우거진 녹색 정원이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일이 바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도 바쁘고 주위 환경도 빨리 변하고 내일 산천 초목에 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연의 묵묵함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고스란히 묻어있는 산. 어쩌면 그에게 있어 자연은 인생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산에서 채취한 약초들을 정성껏 모두 제거시키는 자연입니다. 항아리에 담아 효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번거로움도 마다하고 그가 효소를 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효소도 직접 담아 드시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백여초를 발효시켜서 먹습니다. 혈당이
200이 넘었었는데 효소를 해서 먹으니까 한160 정도로 조절이 됩니다.